안녕하세요. 싱그러운 5월의 주말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들, 그리고 아름다운 새도 아톤 곁에 있습니다. 자, 지금은 상당히 휴미드한 날씨.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쏟아질 기세인데요. 자, 오늘 특별한 차량 또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정말 오랫동안 기다린, 무려 5개월 동안 기다려서 출고 직전에 있는 4세대 신형 카니발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 7인승 리무진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본 차량 실제로 기아에 주문 넣은 지가 5개월이 넘어서 나와, 그리고 우리가 하이루프를 이렇게 제작해서 완성을 했는데요. 자, 오늘 보시는 차량 실내는 무엇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자, 외관 쪽에는 이렇게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기아 순정과 비교 환영하는 하이루프 측면 디자인,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반사 필름이 시공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후면 쪽도 이렇게 비춰볼 건데요. 후면 쪽은 아트원에서 나름 자랑하는 후석의 브레이크 보조 제동 등 역시 기아 순정과 비교를 환영합니다. 자, 과연 오랫동안 기다린 본 차량은 어떤 내용으로 작업이 되어 있는지 실내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무려 5개월을 기다려 받은 7인승 리무진 가솔린 차량 1열 공개합니다. 1열 쪽 열어보았고요.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리무진 시그니처 풀옵션 가솔린 모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실내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는 생산하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은 실내 컬러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더불어 미스티 그레이까지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기아 순정 대비 나름 고객의 취향을 반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1열 쪽 살펴보시는 대로 특별히 작업한 거 없고요. 새들 브라운 순정 컬러 시트 그대로 사용했고요. 이렇게 아트원 자랑하는 아트 슬리퍼 목베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석에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현재 안드로이드 핸드폰과 핫스팟으로 연결해서 유튜브 4K 영상 실행 중이고요. 화면 화질도 아주 상당히 깨끗합니다. 원하는 영상 언제든지 볼 수가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아래쪽에는 컬팅 자수 매트가 깔려 있고, 그 위에는 이렇게 라인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자, 1열 쪽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1열, 2열 함께 비춰보겠습니다. 자, 1열과 2열 함께 비춰보고 있고요. 2열에는 보시는 것처럼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2열 일렉션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 확인했죠. 가장 중요한 바닥 쪽, 요트 바닥 깔려 있는데요. 요트 바닥 뿐만 아니고 이렇게 평탄화 한 거 평탄화 해줬으며, 롱레일이 이렇게 앞쪽까지 깔려 있습니다. 본 차량은 2열의 릴렉션 시트를 앞으로 최대한 당길 수 있는 작업을 했고요. 더불어 요트 바닥은 다크 브라운과 로우 브라운이 있는데, 본 차량은 나름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로우 브라운을 선택을 했습니다. 시트 시연은 잠시 후에 해보기로 하고, 현재 이렇게 1, 2열 4명이 가장 편안한 승차를 할 수 있는 모두 2열의 릴렉션 시트 모드를 보고 있고, 바닥 쪽에 요트 바닥 누티크 평탄화 설명드렸습니다. 자, 측면 쪽은 늘 설명드리는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상하 작동하고요. 햇빛, 열기, 한기,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를 줍니다. 자, 상부 쪽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상부 쪽 약간 어두운 상황, 즉 비가 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날씨가 밝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29인치 안드로이드 QHD 모니터, 그리고 웰컴 등과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실내 순정 부품 센터 쪽 실내 등은 기아 순정 부품을 사용했고요. 더불어 센터 및 측면 쪽에는 앰비언트 조명이 비추고 있습니다. 더불어 송풍구 설명 덧붙일 건데요. 이렇게 오늘같이 휴미드한 더운 날에는 송풍구 에어덕트 구조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뿌려질 수 있는 확산형 송풍구,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아트원의 노하우 덕트 구조가 있다는 것도 설명 덧붙입니다. 자, 후석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2열을
한쪽은 앞으로 최대한 밀어 놓은 상태, 롱레일을, 그리고 한쪽은 릴렉션 포지션을 이렇게 취해 봤습니다. 자, 두 가지 설명을 다 해야 되니까요. 자, 오른쪽 6대4 싱킹 분할시 때 오른쪽 보면은 최대 길이 1850 정도 나오는 이렇게 롱레일 연장, 앞으로 연장했을 경우에는 차박도 가능하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고요. 2열의 릴렉션 시트, 등판 최대로 뒤로, 그리고 언더 서포트까지 펼쳐진 상태, 측면에서 비출 건데요. 자, 이런 모드, 순정에 있는 7인승 리무신 2열의 릴렉션 시트를 사용하면서 단지 롱레일만 연장, 앞으로 연장할 수 있고, 역시 2, 3열 뉴티크, 그리고 3열에는 6대4 싱킹 분할 시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7인승 버전을 아마도 아트원 24 최초로 영상 담아보는 것 같습니다. 자, 후면 쪽에서 이렇게 비춰봤고요. 측면 쪽에서도 한 번 더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측면 쪽으로 가시죠. 1열, 2열 다시 열어보고 있습니다. 조수석 뒤쪽에는 이렇게 릴렉션 시트가 롱레일 연장한 후로 앞으로 최대한 당겨진 상태고요. 최대한 당길 때에는 이렇게 조수석 시트도 앞으로 최대한 당겨주면은 보다 넓은 후석의 캠핑, 차박 캠핑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뒤쪽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장 편한 릴렉션 시트, 완전히 릴렉스하게 펴놓은 상태고요. 역시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2, 2, 3, 7인승 순정 리무진 시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버전이고요. 자, 본 차량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리무진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저희도 몰랐고요. 더불어 본 차주는 생애 최초로 자기 돈을 주고 사는 첫 차라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로 올라갈 것이고요.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시는 차주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자, 오늘은 비가 쏟아지기 일보 직전에 휴미드한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아트원 본사 야외 잔디장에서 유튜브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요. 땀이 저절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에어컨이 답이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트원의 글로벤 하이리무진 디자인, 그리고 실내 구성 요소, 그 중에 특히 공조 시스템, 에어 덕트 시스템이 아주 잘 나왔다는 거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4세대 신형 카니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역시나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비 소식 있으니 빗길 안전운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월요일날 출고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